고지타다! 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미미의 내가 만든 프라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얘기했었던 대로 이번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극장판 영화죠. 극장판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 바로 우리나라에서 오지터로 불리죠. 오지터입니다. 오지터는 이제 손오공과 베지터의 합체 형태, 퓨전으로 합체한 형태죠. 오청크스가 한 것처럼 오지터라는 캐릭터는 이제 극장판에서만 통용이 되던 캐릭터인데, 이번에 도리야마가 정식으로 극장판에 참여를 하면서 정사 스토리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식 캐릭터가 된 거예요. 본래 정식 스토리에 있는, 지금 이거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이고, 지금 봤을 때는 검은 머리 이제 오지터잖아요. 사실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굉장히 멋있죠. 자, 이게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뭐냐? 바로 드든 이놈입니다. 실루엣 고지타 블루. 자, 바로 이게 이번 메인 슈퍼사이언 블루 오지터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랑 같이 사는 동생이 이제 일본에서 영화를 보고서 일본에서 사와서, 전 사실 이 제품 자체는 이번 달 초에 이제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받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퀄리티가 좋고, 사실 이 조끼를 재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조끼가 정말 완벽하게 재현이 되면서 굉장한 완성도에 놀랐습니다. 이건 지금 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를 드래곤볼 시리즈 모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인기예요. 이게 워낙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사실 블루가 이렇게까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항상 불만이었었던 이 뭐라고 할까요, 되게 플라스틱 느낌 많이 나는 소재가 이 오지터에서는 별로 그렇게 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더 멋있어 보일 정도? 네. 아무튼 이 제품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오지터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살렸어요. 아까 말했었던 이 조끼, 그리고 이 허리띠가 옆으로 돼 있죠, 원래 오지터가.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느낌을 되게 잘 살렸어요. 이게 움직이기도 하고, 사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포즈도 굉장히 뭔가 좀 더 역동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만 올라간 것만으로도 뭔가 여러분들 눈에 기가 오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정면이 아니네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적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드래곤볼 빨아서 그런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더 기운 장난 아닌 뭐 그런 느낌. 사실 이번에 이거는 거의 시리즈라고 봐도 무방해요. 이번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 4단이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브로리 4단,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브로리 4단. 바로 이렇게 브로리 세트! 세트라고 하니까 무슨 뭐 해피밀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이거 처음 보죠? 이게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왜 얘는 그냥 블루를 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스페셜 컬러입니다. 이거 다음에 리뷰하겠습니다. 죽었어. 이거는 저번에 보셨죠? 색깔 생각보다 괜찮은 손오공입니다. 얘네 둘이 합체를 해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아이고, 굉장히 멋있죠? 자, 이제 치우겠습니다. 다시 리뷰로 돌아가서, 뭐 일단 조형 같은 거는 나무를 할 데가 없어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근데 매니아 분들은 한 가지 이거 보시면서 뭔가 연상되는 게 있을 겁니다. 우통을 까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입는 형태입니다, 약간. 그렇다면 이걸 벗기면 그냥 맨몸이 나올 텐데, 이 맨몸 어디서 많이 본 맨몸 같지 않나요? 자, 그것은 이제 곧 1월 달에 발매될 우리 손오공, 손고쿠의 이게 무의식의 극이라고 하죠. 무의식의 극에 사용될 몸 형태입니다. 그 형태랑 아예 똑같아요. 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들이 돌려막기를 엄청 하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인데, 아무튼 제품을 재사용을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서 뭐 조합을 바꾼다던가, 그냥 이렇게 뭐 색깔을 바꾼다. 이거 손오공 똑같아요. 보세요. 손오공 다리에서 그냥 색깔만 바꾼 겁니다. 손오공 하반신에서 똑같죠. 이런 식으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는 제품의 재활용이 굉장히 많은데, 부품의 재활용이죠. 부품의 재활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또한 이제 이 몸이 무의식 크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한번 움직이는 거 봐볼까요? 이 어깨, 이 뭐라고 할까요? 견장이라고 하기 좀 웃긴데? 아무튼 이 노란 애벌레 같은 거, 이거 원래 그리고 예전 극장판에서는 주황색이었어요. 이번 브로리부터 약간 오청크스랑 비슷하게 노란색으로 맞춘 겁니다. 왜 노란색인지 사실 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뀌었고, 움직임은 뭐 잘 움직입니다. 이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는 장점이 가격이 싸면서 이 프로포션이 굉장히 좋고, 이런 움직임 굉장히 부드럽고,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요, 포즈를 취할 수가 있는 게 엄청난 큰 장점이죠. 자, 뭐 이렇게 하면 약간 허리도 움직입니다. 출격하는 자세. 짜잔. 오, 근육이 굉장합니다.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멋있네요. 짜잔. 디테일이 굉장히 좋죠? 가까이서 보면 이런 게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뭐 2만 얼마짜리 프라모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퀄리티입니다. 이번 제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를 구매하면서 가장 만족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만족하는 모델은 이거랑 브로리 제품인데, 브로리도 나중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제가 브로리 모델은 예전 극장판 브로리예요. 그 모델도 나중에 리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발목 움직이고,
발목 움직이고 여기도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도 다 움직여요. 그래서 더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 같이 있는 부속품으로는 아까 전에 보여줬었던 노멀 버전의 오지터 헤드. 지금 이건 입을 벌리고 있는 형태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머리를 한번 바꿔 껴볼게요. 짠!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노멀 오지터의 형태가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노멀 형태를 넣어줬다는 게 사실 이 우리가 보통 돈다이라고 부르는데 이 돈다이의 행태치고는 굉장한 파격적인 그런 움직임입니다. 분명 이걸 나중에 따로 발매할 사람들인데 이걸 또 파격적으로 넣어줬네요. 그리고 늘 들어있는 이 기공포를 쏘는 손 형태. 자, 이거는 특별히 갈아 끼워보진 않을게요. 왜냐면 귀찮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입을 벌리고 있는 슈퍼사이언 블루 오지터의 얼굴입니다. 한번 갈아 껴볼까요? 짠! 자, 갈아 껴봤습니다. 입을 벌린 형태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도색을 하지 않아도 입을 벌린 형태는 나름 마치 도색을 한 피규어처럼 굉장한 퀄을 자랑합니다. 잘 어울리네요. 자, 이렇게 오지터 블루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이거는 무조건 저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움직임도 괜찮고 움직임에서 하나의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팔을 움직일 때 이 어깨 부분이 이렇게 걸려서 살짝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하지만 이거 벌어진다고 부서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쉽게 벌어지면서 팔을 움직이는 형태가 좀 더 자유로워요. 이거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를 움직이기 편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멋있는 오지터 블루입니다. 이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제품을 꼭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곧 도색을 해서 더 완벽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미미미의 내가 만든 프라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 미미.